여러분, 우리가 세간에서의 욕심은 일반인들 가지고 있는 뭐 식색 명예, 식, 색, 돈과 남녀관계와 명예에 관한 욕심, 이 세간에서의 욕심인데, 그게 싫어가지고 염증을 느낀 사람이 출세간으로 들어오면 출세간에서의 또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세간의 욕심을 제가 시간마다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는 치구심이라고. 치달려 구하는 마음, 진리를 구하는 마음이 오히려 욕심이라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치구심이 녹으면 자연히 깨달음의 세계가 열린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시로 간단하게, 그리고 워낙 그 추운 곳에 살아가지고 도계선사가 얼음이 풀리면 자연히 봄은 온다. 그러니까 이게 묵주선의 수행법. 그러니까 묵조선에서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욕심, 특히 그 욕심이 진리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그 치구심이 녹으면 그냥 본래 상태가 드러날 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게 첫 번째 식이 얼음이 녹으면 자연히 봄은 온다. 그두 번째 시가 참 재밌더라고요. 봄은 꽃을 남기지 않고, 봄에 꽃이 피는데, 결국 봄은 꽃을 남기지 않고, 여름은 두견새 소리를 남기지 않고, 가을은 명월을 남기지 않고, 겨울은 눈이 빛나는데, 그 다섯 번째 줄이, 아, 차갑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기지 않는 거,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거. 우리가 억무소주, 이생기심 하는, 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는 삶. 그게 이제 도의 삶이라고 하는 게 도견선사의 깨달음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이렇게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마지막에 겨울에 눈이 반짝이는데, 아, 차갑구나. 그러니까, 아, 차갑구나 하는, 그게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자연에 맞춰서 살아가는 모습 자체, 거기에 이제 군더더기 없고 흔적이 남기지 않는 삶, 이제 그게 도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간단 명료한데,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온갖 군더더기가 떨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처럼. 도견선사 자체가 그 중국에서 천둥 여정한테 깨달음을 인가받고 왔거든요. 근데 평생 앉았어요. 깨달은 사람이 인가받고 돌아와서 평생을 앉았어. 돌아갈 때 앉아서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참선하다가 돌아가셨대. 그래가지고 선방에서 그 제일 가운데 자리에 도견선사가 앉고 제자들이 이렇게 둘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앉아 참선하다가 고개가 툭 뜨잖아요. 돌아가실 때 앉아서 참선하다가 고개가 이렇게 툭 이렇게 들크는데, 그때 그것이 보이는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이 유나라고 해서 군기 잡는 그 스님이 참선만 하시오 하고 그런 장면을 연출했대요. 그러니까 스승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참선을 하는 그 전통이, 하여튼 천지개벽이 되어도 참선을 한다. 이제 거기에 딱 전통으로 남아있는, 그러니까 도견선사가 깨달았는데도 평생을 참선하고 좌선하고, 그리고 돌아갈 때도 좌선하고 좌선하는 상태에서 돌아갔다. 아, 그리고 그 천둥 여정선사가 일본으로 돌아가는 도겐한테, 그 도겐선사가 인가받고 일본으로 돌아온 그 이듬해에 천둥 여정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말을 들으니까 제자 한 명을 그 천동 여정 스님이 말년에 죽기 전에 그 일본인 제자 한 명을 받아가지고 이 친구를 제대로 가르쳐가지고 일본에 돌려보내니까 그 법이 일본에서 꽃피었잖아요. 천동 여정 스님이 도겐에게 당부했대요. 가면 도심에 있지 말고 아주 깊은 산에, 물 좋은 깊은 산에 들어가서 좌선만 해라. 그 하나를 끝까지 지켜라. 이렇게 말을 당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선의 마지막은 시절 인연이라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별게, 도인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간 인간. 자연으로 돌아간 인간한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시절 인연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자기한테 오는 인연 따라 그냥 담담하게 살아낼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뭐 돈이, 뭐니, 이런 것이 다 떨어진 시절 인연대로 살아가는 인간. 그것이 이제 모토였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천동 여정 스님이 이런 말을 했네요. 신심 탈락. 참선이란 신심 탈락이다. 마음과 몸이 탈락하는 것이다. 이 말은 욕심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 듣고 제가 그 조주의 무자 화두가 있잖아요. 조주의 무자 화두를 임재종 계열에서는 그 화두, 조주 무자의 뜻이 조주 스님이 무한 것은 조주 스님이 자기의 본질인 자기의 그 의식을 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드러냈다고 이렇게 이제 임재종에서는 되게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묵조선에서는 참선은 신심이 탈락한다. 그러니까 무라는 말은 신심이 탈락한 상태를 무라고 말했다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묵조선에서는. 그러니까 무라고 하는 화두는 한 인간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떨궈낸 심과 신. 이때 심은 주로 생각이잖아요. 생각과 감정, 그리고 몸이 그런 것이 다 떨어진 상태. 그걸 무라고. 그러니까 무에 대한 해석도 묵조선에 가보니까 이제 무인 인간이 가장 순수한 자연 상태의 인간을 무라고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하여튼 둘 다 다 맞는 해석이고 한데 입장이 좀 다르다. 그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참선은 신심 탈락이고 신심 탈락이란 무명과 욕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무명과 욕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심신탈락이다. 곧 신심탈락은 좌선이자 왕삼매. 왕삼매. 삼매. 삼매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 뜻은 한 인간이 삼매 상태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순수한 인간 본연의 모습. 그래서 좌선이 모든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천동 여정 선사의 말이에요. 좌선이 모든 것이다. 자, 그래서 신심 탈락하고 탈락한 신심, 탈락해서 깨달음까지 탈락한다. 그러니까 뭐 깨달았다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냥 부질없는 욕심의 표현일 뿐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탈락하는 것. 그게 이제 좌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그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이 도겐 선사가 일본에 돌아와서 사람들한테 자기가 공부한 것을 같이 공부합시다라고 책을 글을 쓴 게 있는데 그게 보권 좌선의라는 보 널리 보자 권 권한다 보권 좌선의 찾아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참 좋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도겐 선사가 제일 먼저 보건 자선이를 써서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렇게 해요. 부처님은 6년을 수행하셨고 달마스님은
9년을 면벽하셨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6년을 수행하셨고 달마스님은 9년을 면벽하셨다. 우리도 전심전력으로 수행합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신심을 탈락하면 탈락한 신심이 드러납니다. 심신, 마음과 몸을 탈락하면 탈락한 몸과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게 본래 면목입니다. 깨닫는다가 아니고 신심을, 나의 욕심을 다 내려놓으면 저절로 탈락한 신심이 드러나는데 그게 본래 면목입니다. 여기 깨달음의 방법론이에요. 깨달음을 향하여 가는 것은 치구심이다. 깨달음을 목적으로 참선하는 것은 어리석게도 구하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다 떨어졌을 때 저절로 탈락한 심신이 드러나는데 그게 우리의 본래 면목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묵조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집중하여 삼매에 듭시다. 마음을 집중하여 삼매에 듭시다. 본래 성불림으로 앉아있기만 하면 저절로 드러납니다. 본래 성불림으로 딴짓하지 않는 게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선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부처가 딴짓하지 않는가. 딴짓해서 스스로를 어둡게 해버리니까. 좌선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부처가 딴짓하지 않는 것이 좌선이다. 이제 철저하게 본래 성불의 입장을 지금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좌선에 몰입하면 생각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현실적인 가르침인 것 같아요. 좌선에 몰입하면 생각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생각 이기는 게 우리한테 가장 큰 또 과제지요. 좌선에 몰입하면 생각을 이깁니다. 부처의 지혜와 조사의 삼매를 이읍시다. 부처의 지혜와 조사의 삼매를 이읍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쯤 하면 드러나는 게 묵조선의 가르침은 삼매가 왕이다. 왕삼매. 삼매가 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왜 삼매가 왕인가? 삼매 상태에서 몸과 마음이 탈락함으로. 그러면 몸과 마음이 탈락하면 탈락한 몸과 마음이 났는데 그것이 본래의 면목이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묵조선의 아주 초지 일관된 그런 수행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꾸준히 정진하면 누구나 불조가 됩니다. 꾸준히 정진하면 누구나 불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좌선을 권하는, 널리 좌선을 권하는 글에서 긴 글이에요. 좀 긴 글인데 제가 지금 그냥 축약을 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대충 그쪽에서 말하는 바가 드러나지요. 좌선을 통해서 삼매에 들면 모든 인간의 무명과 욕심이 다 떨어지고 순수한 인간이 남는다. 그게 불조의 모습이 그런 인간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도 열심히 합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보면 그 유명한 문구가 통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왔을 때 기존에 있는 스님들이 와서 너가 송나라에서 인가받고 돌아왔다는데 그 증거를 내놔라.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새로운 법을 가져왔다는 것이냐. 그 말은 기분 나쁘다. 우리는 그러면 너가 새로운 정법이라면 우리는 그러면 구태의연한 정법이 아니라는 소리 아니냐. 그래서 너가 가져온 공부가 정법이라고 너가 지금 표방하는데 그 증거를 내놓아라 하고 시비가 붙거든요. 그때 뭐라고 도견이 답했느냐면 안횡비직. 내가 가지고 온 증거는, 내가 도를 깨치고 돌아온 그 증거는 안횡비직. 눈은 가로로 있고 코는 세로로 있다. 이게 증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가로고 코는 세로다.
정말로 있는 이대로에서 한 글자도 더하지 않는가. 그냥 모든 사람한테 눈앞에 있는 이대로의 진실. 여기에 괜히 인간이 들떠서 스스로 그냥 이거다 저거다 하는. 그래서 도겐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유언의 마지막 구절이 그 희론을 버려라 이 말이에요. 희론을 하지 마. 희론은 희롱하는 논쟁. 희롱하는 논쟁을 하지 말라. 이게 또 도겐의 유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도가 어떠니, 뭐 법이 어떠니, 선이 어떠니 하는 모든 것은 다 탈락시키고, 모든 것은 탈락시키고 있는 이대로 그냥 눈은 가로로, 코는 세로로, 이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법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미사여구는 다 탈락시킨 순수한 인간의 모습. 이제 그것을 이제 재미있는 에피소드였습니다. 도겐 선사가 누구에게나 자성불이 있지만 무명에 가렸으니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자성불이 있는데 무명에 가려서 보지 못한다. 그래서 앉는 거다. 무명을 탈락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구나 자성불을 가지고 있는데 무명 때문에 보지 못한다. 그래서 앉는 거다. 자성불을 배신하지 않는 것이 앉는 것이다. 자성불을 배신하지 않는 것이 앉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인간의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갖추고 있는데 스스로 무명을 일으켜서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앉는다는 것은 자성불을 배신하는 그 행위를 멈추는 것. 자성불을 배신한다는 말은 자기가 자성불인데 자성불을 찾는 것,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멈추는 것이 앉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제가 약간의 여러분도 아마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실 것 같은데 저는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수행하는가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은 수행하는가 하고 그걸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을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거 다 그냥 이런 마음을 내려놓는 거지. 이런 마음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약간 내가 미안하고 약간 부끄러워지더라고 속으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한국은 화두하는 가나선 일변도인데 이분들은 오직 직관타자, 오직 앉는 것 하나만 하는 묵조선인데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하는가 하는 보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보자 하는 그 마음이 없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돌아바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다 내려놓고 왔어요. 뭐 수행법이 어떠니 뭐 이런 거 비교하니 이런 것도 다 부질없는 짓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어지는 거. 그게 이분들의 종지구나. 깨닫기 위해서 앉는 게 아니고 그 깨달음을 버리기 위해서 앉는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공부에 깊은 맛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말하고 여러분 제 말 듣잖아요. 이거 외에 따로 법이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저의 의식이고 여러분이 듣는 것은 여러분의 의식이잖아요. 이건 본래부터 완벽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고 다시 또 이거를 찾는 것이 자성불을 배신하는 거다. 그럼 왜 앉는가? 그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자성불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앉는다. 아, 이 참 들어올려나 모르겠다. 굉장히 성숙한 수행법이라 할 수 있어요. 상황 이해되죠? 이미 있잖아요. 이거를 두고 또 욕심내고 뭘 찾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는 게 앉는 거다. 그래서 참 그런 말이 제가 좋았으니까 메모를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직관타자다. 오직 앉는 것이다. 직관타자. 바다에 물이 있듯 바다에 물이 있듯 흑옹에 불성이 있다. 음미해 보세요. 바다에
물이 있듯 흙옹에 불성이 있다. 맞지요, 그죠? 이때 불성은 우들의 의식이잖아요. 이 흙옹에 바다에 물이 가득 차 있듯이, 바다하고 물이 둘이 아니듯이, 흙옹에 불성이 둘이 아니고 꽉 차 있다. 그러니까, 하여튼, 깨달음의 내용은 같아요. 같고, 그 방법이 이제 이렇게 앉는 거 하나 가지고 초지일관. 앉는 것 자체가 수와 수행하고 정, 깨달음이 불이 둘이 아니다는 거. 그러니까, 왜냐면, 의식을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의식은 허공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앉는 것 자체가, 수행 자체가 그대로 깨달음의 현현이지, 따로 깨달음이란 것은 없다. 그러니까, 틈을 안 주는 느낌이에요. 깨달음을 추구하지 못하게끔. 아예 틈을 주지, 처음부터 틈을 주지 않는. 앉는 것이 깨달음의 실천이지. 앉는 것이 그대로 깨달음의 실천이지. 깨닫기 위해서 앉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 간격을, 시간의 간격을 두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대로 이미 완벽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 허툰 자기의 망상만 가라앉히면 된다는가. 이제 그걸 가지고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겐의 유언을 소개할게요. 도겐의 유언. 첫 번째는 소욕. 욕심을 적게 가질 것. 소욕. 욕심을 적게 가질 것. 두 번째, 지족. 만족할 줄 알 것. 세 번째가 욕, 적정. 적정을 즐길 것. 적정 삼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매를 즐길 것. 욕, 적정. 4번이 근정진. 부지런히 정진할 것. 그러니까 굉장히 교육자 같아.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긴다. 1번이 소욕, 2번이 지족, 3번이 요, 적정. 적정을, 요라는 말은 즐길 요자, 요산 요수 그러잖아요. 산을 즐기고 물을 즐기고 요산 요수 할 때 요자. 그래서 적정. 4번이 근, 정진. 정, 부지런히 정진할 것. 5번이 불망념. 망념하지 말 것. 쓸데없이 뭐 돈이 뭐니 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 것. 6번이 수선정. 선정을 닦을 것. 수선정. 선정을 닦을 것. 7번이 수지혜. 지혜를 닦을 것. 그 지혜를 닦기 위해서는 그 기본적으로 조사 어록과 경을 보더라고. 이분들이 아침마다 읽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아주 요긴한 기본 경에서 아주 요긴한 대목하고 조사 어록에서 중요한 대목을 딱 책으로 한 건 얇은 책을 딱 만들어 가지고 아침마다 똑같이 그걸 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지혜. 8번이 불희론. 희론을 일삼지 말 것. 불희론. 불 하지 말 것. 희론. 희롱하는 논쟁을 하지 말 것. 희론하지 맙시다. 우리 희론하지 맙시다. 공부 조금 되면 그저 이걸 말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 하거든. 그러니까 그 희론을 하지 말 것. 요게 지금 8대 인각이라고 해서, 도겐의 유언이에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이제 도겐의 가장 유명한 가르침을 한번 들려드리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불도를 이룬다는 것은, 불도를 이룬다는 것은 자신을 이룬다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들은 다 그 인터넷상에 다 있어요. 네, 나중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하면 불도를 이룬다는 것은 자신을 이룬다는 것이다. 자신을 이룬다는 것은 자신을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자기를 이룬다는 것은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다.
진짜 자기가 있으니까. 가짜 자기를 놓으면 진짜 자기, 그러니까 불도를 이룬다는 것은 자기를 이룬다는 것이다. 자기를 이룬다는 것은 자기를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자기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만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자기를 잊어버리면 만법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만법이 다 자기가 된다. 자기라고 하는 것을 놓아버리면 만법이 다 자기가, 모든 것이 다 자기가 된다. 만법을 성취한다는 것은 자신의 심신과 더불어 타인의 심신으로 하여금 탈락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몸과 마음을 탈락하는 것. 몸과 마음을 탈락하는 것 하나가 이 불도의 가장 핵심이다. 그리고 몸, 인간의 몸과 마음이 탈락하면 자연 그대로지요. 나다 남이다는 모든 구분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심신 탈락의 핵심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상을 깨는 거네요. 상을 깬다 혹은 상과 이별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다 저거다 따지는 인간의 그 분별 습관을 내려놓는 거. 그러기 위해서 앉는다. 그리고 앉는다에 대한 믿음은 본래 성불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본래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의식이 부처니까 이미 완벽하게 부처를 가지고 있는데 분별심 때문에 계속 이걸 놓치니까 그러니까 앉는다는 것은 본래 성불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10분 앉으면 10분 부처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 정이 일치하기 때문에 수행이 그대로 깨달음이기 때문에 10분 앉으면 10분 부처, 안 앉으면 분별망상에 휩쓸리면 중생인 거지. 그러니까 그 분별망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하여 앉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실천한다. 그 하나를 이제 밀고 나가는 것이 이 초동종의 도견선사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시간이 됐는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진리를 만나서 그 진리의 시간을 가져가는 것.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아까 이 말로 마칠게요. 결론할게요. 시절 인연.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시절 인연. 이것이 진리의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시절 인연. 시절 인연은 지금 이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 이게 지금 불법의 정수. 마지막 결론은 시절 인연. 그래서 이걸 잘 드러내는 시가 봄은 꽃을 남기지 않고 여름은 두견새울음을 남기지 않고 가을은 밝은 달을 남기지 않고 겨울은 눈이 반짝이는데 아 차갑구나. 그러니까 아 차갑구나가 시절 인연이야. 모든 것을 흔적 없이 남기지 않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아 차갑구나. 감사합니다.